여러분, 우리 명품 뇌물을 받는 현장, 국정을 농단하는 그 현장을 서울의 소리가 방송했을 때 저희 레거시 언론,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, 그 개쓰레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? 탐정 취재니, 취재 윤리를 뭐 어겼다느니 이런 썩어빠진 잣대를 가지고 마치도 무슨 큰 죄악을 벌인 것처럼 서울의 소리와 그 취재를 했던 이명수 기자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을 함부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MBC를 박차고 나온 우리 장희수 기자, 그 기자가 방송을 하고 힘차게 외칠 때 저희 이 레거시 쓰레기들은 무시하고 짓누르고 무슨 도적들, 도적질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서 몰아세우려고 했습니다.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? 김건희가 명품 뇌물을 받고 내가 매직하며 부정부패를 저지른 명확한 증거물을 서울의 소리가 발표했고 그 증거를 손에 쥐고 있는데 그 증거를 레전드 미디어들에 의해서 확산되었습니다. 그리고 온 동나라에 퍼졌습니다. 1,500만, 이제 2,000만을 더 다다른 조회수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?